한그 대부분 판결문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대법관들이 네. 참 문제가 많네요. 네, 뭐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부정선거를 약간 좀 뒷받침하는 이런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을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판결문들이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큰데 다른 기대감보다도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직선거가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공 박사님께서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은 뭐 그대로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5월 9일까지는 지나야 되는데, 5월 10일 날 아마 취임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원래 검사거든요. 검사고, 범죄를 수사하던 분이라서, 아마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거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기질상. 그래서 이분이 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청장으로 있을 때도 충분히 나름 파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기대를 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뭐 좌우 여야 할거 없이 이 부정선거는 다들 입 다물고 덮는 그런 이제 풍토가 돼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여론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 밝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론 형성하고 국민들이 이제 뭘 어떻게 얼마만큼 강하게 요구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권 변호사님 이게 제대로 밝혀지면 정당 자체가 폭파가 될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뭐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아마 개혁과 청산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를 것도 같고요. 또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글이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만일 사회가 될것 같아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면은 6.25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안간힘을 쓰겠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댈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3구 대선 전에 이제 원로 정치인한테 들은 말씀이 어쨌든 현 집권자들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세력은 어쨌든 대선을 잘 치르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왜 유무효 이표, 예시표 이런 거,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고 제시했던 것을 전부 다또 이거 유효표의 예시로 다 들은 것처럼 지난, 저질러놓은 그런 부정들을 어쨌든 덮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게 성공이다. 이런 걸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건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다수 여론과 어떻게 보면 정치권, 기득권들과의 힘겨루기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 결국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여당은 물론이고 뭐 여당은 뭐 이번에 이제 결국은 주역이니까 근데 네. 이제 야당 중에서 친목한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럼 이제 4.15 총선이라든지 3구 대선의 부정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6.23 지방선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2017년 대선도 거론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은 현재 정치판이 그냥 초토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 4.15 총선에서도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뭐 선거 무효 소송을 일부러 안 했다든지 아니면 하다가 그냥 그만뒀다는 이런 부분도 다 밝혀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판단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필사적인 그런 측근들이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관건이 국민들의 저항이겠네요. 국민들의 요구.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저는 뭐 정치권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제가 거기에 전혀 뭐 관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도 제가 경험한 바로 봐도도 다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또 약점도 다들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한 그 로비 뭐 스파이 활동 또 북한의 스파이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래저래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청산 작업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로워지고 좀 뭔가 우리가 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정말 이루어질 거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진 않으셨으니까 그래도 검사를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검사 생활을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특수통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종류의 대형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좀더 다른 사람보다 훈련이 잘돼 있는 그런 분들이죠. 네, 그 윤석열 이제 당선자는 그 검사 시절에 이렇게 한 활동들을 보면 나름 이제 그 금융 사건들 특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권력형 또 그런 뭔가 이렇게 금융 재계 이런 거에 커넥션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또 굉장히 탁월하게 수사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치권하고 이돈 관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탁월한 수사를 한 경험이 있고 또 오랜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이제 몸에 배였을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 비리가 있다 이런 거는 아마 대통령을 하시더라도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본능적으로 아마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만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 국민 여론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움직여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여론이 그냥 가서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아마 그 기질이 이제 발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청산 작업에 아주 잘 적합한 그런 적합한 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오영 변호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한 2, 30년 정도 이렇게 천착해서 해오면은 촉도 발달되고 감각도 늘어나게 되고 그 사건이나 이런 부분의 본질을 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튜브 채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글을 쓰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훈련들이 집결돼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의 핵심을 장악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특수통으로 검사 생활을 한 2, 30년 정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는 바깥에서는 뭐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이 되네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부차 민간인 대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장을 가가지고 러시아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지금 한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제가 참그 방송, 그거를 보고 바로 방송을 이제 내일 내보낼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우크라이나의 부차의 민간인 대학살만 그게 짐승보다 못한 짓이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선거를 훔쳐가 권력을 훔친 건데 어쩌면 민간인 학살보다 더 심한 정도의 짐승보다 못한 짓이 있는데 이걸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못하면은 그러면 그뭐 이거는 사회라고 볼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오르더라고. 그 제렌스키가 대통령 하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 이한 문장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쓰레기 청소를 하면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